방송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싫은 소리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어제 왜 제 영상 안 보셨어요? 구독 좋아요 왜 안 누르셨어요? 비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정말 특이한 시스템 중에 생활총화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중학교 1학년,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때부터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뭘 하던 어떤 나이든 어딜 가든 조직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소년단부터 시작해서 청년동맹, 또 사회로 나가면 맹원, 당원까지 북한의 모든 사람들 어딜 가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조직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조직생활 중에 제일 비중이 있고 사실은 제일 힘을 넣고 사람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활총화인데요. 공장 단위나 뭐 학교 단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토요일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생활총화 안에는요, 처음에는 시작을 이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교시, 이제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인용을 하고 나서 생활총화를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뭐 북한 정권에 대한 선제선동의 내용들이 주 이루죠. 근데 이 생활총화에 되게 흥미로운 점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호상비판과 자아비판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아비판은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생활총화 중에 본인의 일주일 동안에 사회나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원들 안에서 자기 잘못을 사람들한테 고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내 잘못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잡혀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바로 끌려가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잘못한 게 없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말할 게 없다, 이러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냐, 잘못이 아닌데 맞는 듯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지각을 했습니다. 왜 지각했습니까? 저는 학교를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지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야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자아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미끄럭처럼 아주 잘 빠져나갔어요. 다음은 호상비판인데요. 이 호상비판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학교 안에서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다가 이 사람의 잘못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이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이야, 이러면 이제 조직 생활 앞에서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을 호명을 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오늘 PD 동무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PD 동무는 마스크를 안 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주변에 아무도 잘못을 안 하고 내가 발견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친구를 하냐, 주로 내가 비판을 해도 나한테 반격을 못할 친구, 힘이 약한 친구, 학교에서 제일 그 무던하고 착하고 이런 친구를 비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만 24명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를 24번을 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언급될 때마다 본인이 일어나서 잘못을 했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저는 그런 잘못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조직원들이 비판하는 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식은 저한테 후라이를 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올라가서 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잠하게 되려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힘이 좀 센 친구가 내가 억울하게 비판을 받았다, 이제 뒷동네 가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떻게 보면 이 생활총화가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총화 시간 되면 정말 곤욕입니다. 이번 주는 누구를 비판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죠. 자, PD님 이번 주 저를 하세요, 제가 PD님 할게요, 그래서 서로가 짜요. 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생활총화 안에서 이제 서로가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 넘길 수 있잖아요. 아, 나 아까 수업 한 시간 빠졌어. 아 그래? 알았어. 자, 이 시간에 빠지면요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친구가 사상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 라고 조직에서 판단하고요, 일단은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북한의 모든 공공시설 아니면 혁명역사관이라고 해서 김정일 전에서 김정은까지 모든 업적을 그려놓은 어떤 그런 전시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불려 들어가서 본인이 혼자 앉아서 말씀, 그러니까 방침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검열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나서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생활총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반 전체가 이 사람을 호상비판합니다.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돼. 한번 빠졌다가 진짜 한 달 내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빠지고 싶죠.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빠지면요 큰 코 다칩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어떠냐면 북한은 공장 기업소가 다 서 있다가 이제 출근을 거의 안 하다가 토요일 오후 2시면 출근해요 다들. 왜냐 이 시간에 빠지면 그 한 달 동안에 내 생활이 정말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아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기지 못한 점, 재밌지 못한 점, 여러분들한테 저의 잘못을 알려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화상 비판과 자아 비판 어땠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안 하면 저도 비판합니다. 네, 할 건 해야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누르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상 비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